요즘 유치원 들어가기가 대학 가기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전산 추천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고입 선발고사 폐지와 고교 무상교육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되풀이되는 유치원 입학 전쟁. 동시에 여러 군데에 지원하다 보니 추첨일마다 가족들을 총동원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도내 방송사와의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학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지원하고 전산으로 추첨해 학부모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정성도 확보한다는 겁니다. 원래 아마 일부 지역에서 교육부에서 배정 방식을 아마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전산이나 이런 방식으로. 그것도 참고하고 우리 제주도에서 중학교 배정 방식도 참고를 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부터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면서 물꼬가 트였다며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그 방향성은 물꼬가 트였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논의 속에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방법들을 찾고 해결하겠습니다. 교육위원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교육위원을 두도록 한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교육이 실질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취지들을 잘 살피면서 교육 자체가 잘 실현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합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고입 선발고사 폐지와 고교 무상교육은 제주 교육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